벌써 포스가 남다르다. 아니 뭐? 팔에 힘이 빡 들어가 있는데. 아이고. 고육질하네. 아, 목줄 때문에. 낯선 사람 보면 굉장히 많이 짖고 저희 집은 솔직히 아무도 못 와요. 이제 친구를 냄새를 이렇게 맡더라고요. 맡고서 얼굴을 이렇게 막 핥더라고요. 제 친구 얼굴을 핥다가 갑자기 얘가 돌변을 했어요. 선정이가 돌변하고 제 친구를 얼굴을 이렇게 물었었어요. 얼굴을? 우리에게 왔어요. 우리에게 왔어요. 우리에게 왔어요. 약간 공격이네. 오, 무서우셨겠다. 제작진들이 아하. 근데 여기서 좀 지켜봐야 될 게 저 친구의 꼬리 자세예요. 보시면은 아주 힘있게 요동치잖아요. 네. 저런 모습 보면은 무서워서라는 느낌보다는 내가 힘이 좋아. 너 또 아이가 나한테 대적할 수 있겠어? 이 전반적인 이미지를 훨씬 더 강하게 보이고 또 활동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죠. 다녀가셨잖아요. 예, 그날 밤에 저희 둘 다 몰렸잖아요. 상처가. 오, 좀 심한데? 좀더 출근하려고 하거나 외출을 저희가 하려고 하면 나 막아요. 막고 딱 지서요, 못 나가게. 그냥 꼼짝만 이렇게 서서 움직이지 못해요. 무서워서. 어떡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며칠 전에 여기 거실에 서가지고 울면서 진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울음이 팍 터져가지고 신랑 전화하고 나 어떡하냐고 나 죽을 것 같다고 지금 그냥 주저앉았어요. 그냥 울면서 막. 나가지 말라고 물어? 나가기도 전에 물려고 하고 네. 이러는 강아지도 처음 봤어요. 유구적인 분리불안. 근데 분리불안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보호자를 통제하는 거예요. 보호자를 못 나가게 하는 거죠. 감금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보호자가 내 건 거예요. 기다려. 입마개는 안 해도 되나? 입마개도. 그러게요. 입마개를. 입마개를 대버리면 선명이가 아예 막 이렇게 고개 저으고 그러니까
아예 할 수가 없어요. 저희한테는 천둥이가 귀여울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은 천둥이가 한번 으르렁댈 때마다 무섭고 저도 입장 바꾸면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유동인구가 제일 적은 시간 택해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